자, 아까 보셨지만 토탈립은 헬스장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평상시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텝 운동법입니다. 집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계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오르실 때 계단을 두 계단씩 밟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힙 쪽이 많이 자극이 되고 힙업이 되고 더블 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자세는 허리를 펴고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시선 정면 보시고 한쪽 발만 올려놓으시고 나머지 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 자세 유지하시면서 동작합니다. 힙과 이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요 동작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 안 하시면 짝꿍둥이 되죠? 반대쪽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높아야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옆구리 손 오른쪽 발 올려놓으시고요. 왼쪽 발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겠습니다. 자, 준비! 허리 펴시고 시선 정면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균형 잡고, 넷, 아래 보지 마시고, 다섯, 여섯, 일곱, 허리 펴시고, 여덟, 아홉, 열, 바로 반대쪽, 이번에 왼발 올려놓으시고, 허리 펴시고, 자, 가슴 펴시고, 자,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지금 잠깐 했는데 다리와 힙 쪽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예, 네, 굉장하군요. 이게 지금 운동 효과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계단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실 건 사이드 스텝입니다. 자,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다리를 뻗으면서 그대로 반대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랬다가 그대로 다시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마찬가지로 가슴과 허리 펴시고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최대한 많이 벌려서 다리를 뻗어주셨다가 그대로 들어주시면서 힙, 힙, 힙. 셋, 넷, 다섯. 바깥쪽으로 많이 뻗으세요. 그래야지 반대쪽 힙이 많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많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토탈 힙에서 보여줬던 대등문 운동, 킥백. 간단하죠? 허리 펴시고 그 상태에서 뒤로 쳐주는 동작. 하나, 둘, 많이 차려고 상태 앞으로 구부리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버텨준 상태에서 힙에만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힙에 힘 들어가십니까?